보리마을 자비선 명상센터 선원장을 맡고 있는 염혜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보셨습니까? 네. 피부가 다 좋으신 것 같아요. 땀 흘렸습니다. 땀 흘렸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자, 드디어 이제 달력상으로는 이제 여름이 시작됐습니다. 6월 달. 그리고 또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죠. 예, 그분들이 희생이 없었다면은 오늘 이 자리가 존재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그분들의 희생에 다시 한번 추모의 뜻으로 묵념 올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몇 해 전에 미국에서 그 자동차 판매왕이 있었어요. 자동차를 미국에서 최고로 많이 파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제 수기를 쓴 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어떻게 미국에서 그렇게 자동차를 많이 팔 수 있을까 하는 얘기인데요. 처음은 이제 자동차 세일즈맨이 돼가지고 회사에 이제 나갔대요. 그냥 막 열심히 이제 발품을 팔아가지고 돌아다녔는데 잘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은 그 파티를 많이 하죠. 파티. 우리나라로 치면 잔치인데요. 미국은 좀 성격이 틀려요. 그냥 비스켓, 아니면 치즈, 이렇게, 그 다음 뭐 음료수 갖다 놓고 그냥 만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거의. 이제 파티의 모임에 나가보니까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 공통점이 뭐냐니까 그 파티에 오는 사람들의 숫자를 세보니까 거의 200명 가까이, 통계적으로. 그래서 한 사람이 200명을 알고 있네. 그때부터 생각을 어떻게 했냐면은 한 사람한테 잘하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 자동차를 팔고 나중에 팔고 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전화도 하고 서비스도 해주고 그렇게 하니까 그 고객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개를 해주는 거죠. 이 사람 너무 착실하고 정직하고 서비스도 잘해준다. 소개를 계속. 그러면서 나중에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자동차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200명을 알고 있다. 그럼 우리 여기 지금 계신 분들 다 그렇죠. 어떤 분들 200명 넘는 분들 있죠. 그 뭐 결혼식이나 이런 데 보면은 많이 오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그 아는 사람 또 그 아는 사람 아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재작년에 제가 이제 그 산에서 이제 내려와가지고 처음으로 뭐 스마트폰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SNS라고 막 페이스북, 뭐 트위터, 뭐 요즘은 이제 부타톡 이래가지고 막 서로 소통하는 게 있어요. 도대체 이게 뭘까? 뭔데 전 세계가 이렇게 막 열광을 할까? 그리고 그 페이스북을 만든 그 마크 저거버그라는 사람은 20대 때, 아직도 20대예요. 세계 10대 부자에 들어갈 정도로. 도대체 이게 무슨 원리일까? 이러면서 제가 이제 가입을 해가지고 연구를 해봤어요. 한 두 달 동안 계속 가요. 깜짝 놀란 거예요. 뭐냐니까 제하고 제 친구하고 이렇게 스마트폰 상에서 이렇게 연계를 맺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친구의 친구도 있을 거죠.
그 친구하고 또 연계가 되는 거라. 또 그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있어. 그냥 자동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좀 더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미국 대통령하고도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야, 이거구나. 그냥 한 사람하고 친구를 맺었는데 그게 그냥 자동으로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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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돼가지고 좀 더 알게 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 뭐예요? 아까 말씀하신 인드라망. 예. 전부 다 건물로 연결돼 있다라는 거예요. 연결돼. 그래서 아, 그 마크라는 분이 이거를 원리를 이용했구나.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다 잘 알고 있죠. 이 세상이 혼자 존재하지 않고 상호 의존돼 있고 상호 관계돼 있다라는 것. 그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뜻이죠. 그게 제가 아 그렇구나 이러면서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이 제가 친구를 알고 또 그 친구가 친구를 알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 친구하고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 무슨 얘기냐면요. 보통 우리 이제 지나가다가 누가 인사하면은 물어보잖아요. 저 사람 알아? 이렇게. 아니면은 뭐 얘기 좀 더 길어지면은 저 사람하고 잘 알아? 아는 거예요. 알므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안다는 거는 뭐냐고, 뭐냐는 거죠. 안다는 거는 마음이 아는 거죠. 결국은 그 사람하고 나하고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야, 이거구나. 그러면서 이 세계가 동시에 엮여져 버리는 거죠. 근데 굳이 그렇게 뭐 페이스북이나 SNS가 아니어도 우리는 벌써 그 자체로 서로 상호 의존되어 있으면서 그 자체로 온전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심은 뭐가 있다? 암. 암은 뭐다? 마음이란 거예요. 이 세상은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마음이구나.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마음에 대해서 설법을 끊임없이 해놓으셨거든요. 이번 법구경 명상 이야기를 통해서 마음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13번째 금세공사였던 장로 이야기입니다. 일단 먼저 개송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에 핀 용꽃을 손가락으로 꺾어버리듯이 그대의 가래를 꺾어버려라. 부다께서 가르치신 열반 그 평화로 가는 길을 닦아라. 부처님 당시 때 아주 잘생기고 건장한 청년이 누구한테 출가를 하냐면 사리불 존자님한테 출가를 해요. 그런데 이 청년은 누구냐면은 금세공을 하는 집의 아들인 거라. 금세공이면 이렇게 막 금으로 이렇게 조각도 하고 하는 거죠. 반지도 만들고 귀걸이도 만들고 그릇도 만들고. 그래서 사리불 존자님한테 이제 출가를 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배우는데 사리불 존자님이 생각하기를 아, 이 제자는 젊으니까 아무래도 몸이 건강하고 젊고 하니까 음욕이 많겠다. 그래서 먼저 음욕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수행을 지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수행 방법이 뭐냐면은 몸을 32 부분으로 나누는 거예요. 머리털, 솜털, 그 다음 손가락,
손톱, 발톱 이런 식으로 그다음 뭐 간, 뭐 심장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제 수행을 시키는 거예요. 그 한 부위를 명칭을 붙여가면서 이러면은 욕망이 점점 사라진대요. 그렇게 시켰는데 이제 이 제자도 이제 그 숲속에 들어가서 열심히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전이 없는 거라. 아무리 해도 32 부분을 다 이렇게 관찰해도 진전이 없어서 존자님은 다시 가는 거예요. 스승님, 제 명상이 진전이 없어요. 이러니까, 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그래도 인내력을 갖고 좀 더 참고 좀 더 열심히 하자.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또 가서 또 하니까 또 진전이 없는 거라. 그 또 세 번째 이제 온 거예요. 존자님, 저 아직 수행에 진보가 없습니다. 이러니까, 아, 안 되겠다. 내가 이 청년의 성향이나 성격을 잘 모르는구나. 부처님한테 가야 되겠다. 이러면서 제자를 데리고 부처님한테 가는 거예요. 그 부처님께 데리고 가니까 부처님께서는 다 보시고는 이 청년이 어느 집안 출신이냐면은 금세공사. 그리고 또 전생을 보니까 500생을 금세공사 집안에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뭐냐면은 금으로 아주 정교하게 연꽃을 만드는 게 소원이었대요. 500생을 그렇게 만드는 거라. 그러면서 사리불 존자에게 이 청년은 그런 그 혐오감을 일으키게 해서 몸에 대한 욕망을 뜨리게 하는 수행법보다도 다른 방법이 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젊은 청년 보고 부처님께서 이제 신통으로 연꽃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금으로 된 연꽃을. 근데 그 연꽃은 어떻느냐 하면은, 이렇게 막 지금 이슬이 묻어 있고, 막 지금 피기 직전에 있는 거예요. 그럼 청년한테, 제자한테 줘가지고, 이걸 들고 가서, 네 자리에 가가지고, 이 꽃을 들고, 이 꽃을 바라다 보거라. 그리고는, 연꽃 하면서, 집중을 하거라. 이제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 제자가 이제 나무 밑에 가서 그 연꽃을 들고 이렇게 집중을 하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그래서 연꽃 이렇게 바라보. 그래 집중을 하기 시작하면요,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첫 번째가 이 감각적인 욕망이 싹 사라진대요. 감각적인 욕망이 싹 사라지고, 그 다음 이 나쁜 생각이 그 다음 사라지고, 세 번째는 졸음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네 번째는 막 이 생각이 막 들끓는 게 사라지고, 그 다음은 어리석음이 사라진대요. 그래서 이걸 다섯 가지 장애인데,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고 대상을 관찰하고 있으면은 그 다섯 가지가 순차적으로 그래서 다섯 장애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무슨 현상이 벌어지느냐면은 다섯 가지 선정이 생긴대요. 뭐냐면은 일어나는 생각 한 대상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그 두 번째는 그 대상에 대한 변화 관찰이 된대요. 생각이 다 변해가는 거라.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기쁨이 생긴대요. 즐거움이. 네 번째가 행복감이 오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한 생각에 딱 일념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선정 속으로 싹 들어가게 돼 있답니다. 그럼 이 청년이 그 과정을 쫙 걸치는 거죠. 다섯 가지 장애가 없어지고
그다음 일어나는 게 다섯 가지 선정이 생기면서 선정 속에 들어가는. 그 부처님이 그걸 보시고 그다음 어떻게 했냐면은 그 연꽃이 피는 과정을 보여준 거예요. 그냥 쫙 피는 거라. 지금 집중이 돼 있으니까 그 과정이 다 보이는 거죠. 그 과정을 보면서 이 제자가 아 변하는구나 그런 걸 아는 거예요. 변하는구나. 그 다음 이제 부처님께서 그 연꽃을 시들게 만드는 거예요. 펴 활짝 펴서 축 시들어서 축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 결국은 생겨났다가 사라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은 아 우리 몸도 그렇겠구나. 지금은 한창이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힘이 없어지고 늙어지고 병들어지고 결국은 죽는구나. 이러면서 깨달음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그리고는 부처님께서 그걸 보시고는 그 비구한테 다 나타나가지고 이 개송을 읊어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한번 읽어볼까요? 가을에 핀 용꽃을 손으로 꺾어버리듯이 그대의 가래를 꺾어버려라. 부타께서 가르치신 열반 그 평화로 가는 길을 닦아라. 여기서 가래가요.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면은 목이 타는 것처럼 이 갈자가 목이 탈 갈자예요. 목이 탈 정도로 막 하는 거예요. 목이 타면 어때요? 대정신 아니죠? 네. 대정신 아닌 거. 사랑하더라도 대정신이 아닌 게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집착을 이제 연꽃을 가을에 연꽃을 이제 꺾어버리듯이 너의 가래를 꺾어버린 그 방법이 뭐다? 변화 관찰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지금 제가 이제 첫 해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모든 수행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핵심은 변화 관찰한다는 거예요. 변화 관찰. 그러면 이 변화 관찰을 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두 번째로 마음이 분리된다. 예,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마음이 분리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래가 아니라 정확하게 대상을 사랑하더라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침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비행기를 타고 가느냐 밖에서 비행기를 바라보느냐 그 두 차이라는 거예요. 안에 있으면은 비행기가 가는지도 모르면서 가버리고 가버리고 안 온다는 거죠. 근데 밖에서 바라보면은 비행기는 가더라도 나는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자, 이제 그다음 이제 다음 14번째 사카천왕의 네 가지 질문이에요. 이 사카천왕은 도리천 도리천의 왕이랍니다. 도리천이라는 하늘나라의 왕. 도리천이 어디 있냐면은 그 육도 다 아시죠? 그리고 이 세계가 욕계, 색계, 무색계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에 욕계에 있는 육도가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그 천상에서도 여섯 단계가 있대요. 여섯 단계가 사천왕 하늘이 있고 사천왕천. 우리 그 절에 가면은 사천왕 신장님 지키고 있죠. 그분도 알고 보면 하늘 신인 거예요. 하늘 신이 절 입구에 지키고 있는 거라. 왜냐하면 부처님께 약속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가 야마천, 그 다음 세 번째가 도리천, 그 다음 도솔천, 그 다음 화락천, 그 다음 여섯 번째가 타화자재천. 다 아시네요. 그게 이제 도리천의 이제 왕인데, 이 왕은 어떤 능력이 있냐면은, 한 가지 대상을 수천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대요. 수천 가지로. 그래서 이제 그 신들 사이에, 뭐가 벌어졌냐면은 이제 질문이 생기면서 논쟁이 벌어진 거라.
네, 그 계송이에요. 한번 읽어보고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보시보다 법보시가 뛰어나고 어떤 맛보다 법의 맛이 뛰어나다. 어떤 기쁨보다 법의 기쁨이 뛰어나고 가래를 제거하면 모든 괴로움을 이겨낸다. 어느 날 신들 사이에 얼문점이 생겼어요. 누가 질문을 한 거라. 첫 번째가 이 세상의 보시 중에 어떤 보시가 가장 좋은 보실까? 그 다음 두 번째가 이 세상의 맛 중에 어떤 맛이 가장 최고일까? 그 다음 세 번째가 이 세상의 즐거움 중에 어떤 즐거움이 최고일까? 그럼 네 번째가 왜 가래를 제거를 해야만 되는가? 왜 욕망을 제거를 해야만 되는가? 이 네 가지가 이제 질문인데 토론이 벌어진 거예요.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라. 뭐 천신들이 한 명, 두 명, 세 명 모이면서 다 모인 거예요. 천신들이. 다 모여가면 토론이 벌어졌는데도 답을 못 구하는 거라. 그러기를 12년이 흘렀대요. 12년 동안 토론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디한테 갔냐면 좋다. 우리 이제 그 사유를 막 천 가지 만 가지로 할 수 있는 한 대상에 대해서 사유를 할 수 있는 도리천의 천왕한테 가보자. 사카 천왕한테 가보자. 이래 간 거예요. 그게 이제 천왕한테 이 질문을 하니까 천왕도 내가 아무리 생각을 잘해도 이건 내가 나도 모르는 일이다. 딱 한 사람만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혜를 이룬 부처님만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처님 계신 기원정사에 내려가서 부처님께 한번 여쭤보자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밤중에 막 대낮처럼 밝아지면서요 부처님 계신 기원정사 응양각에 신들이 쫙 둘러싸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온 이유를 설명해 드리고 질문을 하는 거라. 부처님 여차여차 해가지고 우리가 답을 못 구했어요. 첫 번째 보시 중에 어떤 보시가 최고입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겠어요? 예, 맞습니다. 법보시. 아, 여기 그 우리나라에 큰 스님들 다 오시는데 제가 지금 얼마 공부 많이 하셨겠습니까? 아, 근데 제가 참 보시 중에 최고 보시는요? 법보시. 죄송합니다. 어쨌든 부처님께서 법보시가 최고인 거예요. 왜 법보시가 최고냐면은 사람은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옷, 좋은 음식 그리고 많은 재물을 보시하더라도 사람 마음을 바꿀 수가 없대요. 어떻게 바꾸느냐면은 진리를 깨달으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마침 금강경에 놓듯이 사구계를 보시하는 것이 항아강 모래수보다도 더 공덕이 크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법보시가 최고. 맛 중에는 어떤 맛이 최고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저는 이거 보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야 이거 최고다. 야 이거 아마 한 것 중에 최고가 될 것 같아 이랬는데 다 아시네. 예, 맛 중에는 법의 맛이 최고랍니다. 왜냐하면은 뭐를 없애준다? 예, 갈증을 없애주는 거예요. 가래를 없애주는 거예요. 예, 타는 걸 없애주는 거예요. 예, 우리 그 막 음료수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 탄다고 그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법의 맛이 이 가래를 없애줘서 최고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세상의 즐거움은 어떤 즐거움일까요? 법의 즐거움. 예, 법의 즐거움.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 무한하네요. 예, 예, 다 있습니까? 아, 맞네.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카메라 앞에서. 예. 법의 즐거움이 세상의 즐거움이 법의 즐거움이 됩니다. 예. 그 이 세상에 즐거움이 많대요.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즐거움, 그리고 이성을 만나는 즐거움, 재물을 모으는 즐거움, 그리고 놀러 다니는 즐거움, 그리고 먹는 즐거움, 또 뭐 있죠? 이 명예가 높아지는 즐거움 이래 있는데 그것은 어떻다? 영원하지가 않대요. 또 자녀분 다 커버렸죠. 지금 다 1년에 한두 번 올까 말까? 안 오는. 영원하지가 못하다. 권력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고 재산도 마찬가지고 명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법의 즐거움은 영원하다는 거야. 항상 즐겁대요. 자, 그다음 네 번째가 왜 가래를 제거하는 게 이 세상의 모든 것 중에 최고의 일이냐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래를 제거하면은 깨달음을 이루어 가지고 생사 고통에서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일은 이것뿐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래를 제거한다. 아, 질문이 참 대단한 질문인데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 좀 손해가 많습니다. 손해가 막심합니다. 손해가 막심한데 어쨌든 저희들은 부처님 법을 만났고 배우기 때문에 제거를 해야 됩니다. 갈증을 제거를 하고 또 이게 막연한 남의 일 같이 않고 바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그 방법은 첫 번째 뭐다? 자신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는 거. 그러면은 먼저 사랑하게 되면은 이 물 구조가 바뀌면서 건강해지고 두 번째는 그 사랑하면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관찰하고 관찰하다 보면은 변하게 되고 변하면은 마음이 분리되기 시작하고 그다음 이제 사라지는 게 보이고 생겨났다 사라지는 보이면은 진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저 그 앞에 이제 그 관계를 얘기를 했죠. 관계 이 세상은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그 보리마을 명상센터에 참 명상을 하는데요. 첫 번째 이 제일 먼저 하는 방법이 뭐냐면 관계성 사유예요. 관계성 사유. 어떻게 하냐면은 이 찻잔에 차가 한 잔 이래 있으면은 이 차가 어디서 왔을까? 조용히 앉아서 그러면은 저 옆에 있는 분이 앞에 있는 평주분이 우려준 거죠. 그다음 그러면 그 차는 어디서 왔을까 하면은 이분이 가게에서 사가 왔고 그 가게 차는 어디서 왔냐면 차 농장에서 왔고 그럼 차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차를 만드는 농부가 따가지고 덮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차는 어디서 왔냐면은 땅에 심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 불, 바람 뭐 햇빛 이런 게 다 모여서 한 잔의 차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 차에 어디까지 생각을 펼칠 수 있냐면은 온 우주가 이 찻잔 안에 다 들었다는 거예요. 마침 그 법성계의 일미진중 한시방 맞죠? 예, 뭐 일미진중 한시방 그게 이 하나의 겨자씨 안에 전 우주가 들어가 있듯이 이 찻잔에 온 우주가 들어가 있듯이 관계성을 사유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이런 게 필요하느냐? 우리는 혼자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 내가 혼자 걸어가고 걸어오고 혼자 밥 먹고 하니까 독단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이 과정을 쭉 보면은 결코 혼자 존재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누가 중요하냐면은 가족, 사회, 국가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나라를 지키는 호국 영령분들이 안 계셨으면 우리는 이 자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라를 지키지 않았고 우리 민족을 지켜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없는 거라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제성 사유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부처님 말씀대로 모두 다가 이어져 있다, 연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뭐를 하느냐면은 이렇게 댁에 가셔가지고 나는 어디서 왔을까? 나는 어디서 왔을까? 그럼 먼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나의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셔서. 그럼 우리 부모님은 어디서 오셨을까? 이런 식으로 아마 계산을 하면 어떤 과학자가 그러는데 한 최소 못 해도 인류 발생을 친다 해도 3억. 3억이라는 나의 조상님이 존재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그래서 이번 주는 관계성 사유를 하는 거예요. 이제 사랑합니다는 이제 도입분에 조금 하고, 그 다음 앉으셔가지고, 그 다음 이제 뭘 하냐면은, 심장이 있어서, 간이 있어서, 위가 있어서, 이런 오장육부가 있어서 내가 살아있구나. 이것도 관계 아닌 관계. 그렇게 이제 사유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강원에 이제 있을 때 책 한 권을 이렇게 선물을 받았는데 이 인류의 역대 성인이라는 분들의 좋은 글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아, 뭐 이런 책이 다 있나 싶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책이 전집이 49권이더라고요. 또 그걸 다 사가 본 거죠. 다 사가지고 그랬다. 보는데, 그거를 모은 분이나, 그거를 이제 보는 전화,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은,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합니다. 이게 결론이라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한날은 이렇게 앉아가지고 반야심경을 늘 애볼 시간에 이렇게 애우는데 그리고 책도 보고 하는데 아 이거를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앉아가지고 눈을 감고 반야심경을 이제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마침 이렇게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강의를 한다는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앞에 앉아 있고 제가 이제 그거를 설명해 준다는 생각으로 간자재 보살이 행신 반야 바람이 다 해석을 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아재아재 바라재 바라성아재 모지 사바 탁 이래 놓으니까 제가 딱 제 그 수준으로 제가 이해한 거로는 딱 그 아재아재 바라아재 바라성아재 모지 사바가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진심입니다. 여기 노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니까 이 반야신경이 뭐 공이다 뭐다 이래 하잖아요. 그걸 나중에 알고 보면은 전부 다가 이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눈 귀, 코, 혀, 독단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라. 무한히 빛을 신이, 무색성량 미촉법, 소리가 혼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면 전부 다 연결돼 있구나. 그럼 나도 그렇구나. 심장이 있어야 되고, 위가 있어야 되고, 간이 있어야 되고, 창자가 있어야 되고. 이게 하나라도 아프면 나는 죽는 거예요, 저는. 그럼 결론은 뭐다? 이 세상 하나하나, 동작 하나하나, 내 몸에 있는 모든 조직 하나하나가 감사하구나. 왜? 연결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독단적으로 존재했다면 저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진심입니다. 이렇게
그때 나름대로 결론을 내려봤어요. 그게 역대 성인의 말씀을 다 엮어놓은 책도 결론은 엮은 사람도 결론은 감사하다.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면은 종교는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뭐 문제가 있으면 오면은 감사합니다를 시키는 거라. 감사행을 시키는 거예요. 그 한 예로는 뭐냐면은 그 책에 이제 수기가 보면은 어떤 엄마가 이 초등학생 애가 기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보니까 이 중이염인 거예요. 근데 중이염도 급성 중이염. 병원 의사 선생님께서 하신 얘기가 잘못하면은 기가 청력을 잃을 수도 있다. 귀머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병원 가는 데마다 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가다가 이제 소개로 이제 거기에 이제 갔대요. 가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상담해 주는 분이 있는 거라. 여차 해가지고 왔습니다. 이러니까 이분이 이제 하시니까 혹시 누구 얘기를 듣기 싫다고 생각한 적 있냐고. 아유, 저 소리 좀 안 들었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없는데 이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누구 소리를 듣기 싫었냐면은 시어머님 잔소리가 듣기 시어머니 잔소리.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제 취직 갔을 때는 아, 예, 어머님 맞습니다. 막 그리고 또 어머님이 남편을 키운 얘기, 뭐 어렵게 살았던 얘기, 막 이런 얘기를 해줄 때는 아, 훌륭하십니다. 존경합니다. 뭐 이런데 이제 좋은 말도 세 번 들으면 이제 듣기 싫죠. 그러니까 어느 날 되니까 듣기 싫은 거라. 그냥 어머님은 뭐 이제 날만 세면은 얘기하는 거죠. 옛날 살았던 얘기, 딱 남편 키웠던 얘기. 저 소리를 좀 안 들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다. 그 상담해주는 분이, 자, 지금 바로 이제 저기 가셔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앉으셔가지고 어머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30분만 하고 집에 가라. 정말 30분 하고 집에 가는 애가 기가 나쁜 거예요. 네. 그 수기가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책을 이 성인의 말씀을 모아놓은 그 결론을 내린 사람이 그런 식으로 사람들 오면 전해주는 거라. 모든 거는 다 마음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 귀가 듣기 싫다는 게 가장 빨리 전해지는 상대가 누구냐면 자식이래요. 남편도 아니고 부인도 아니고 자식이 천륜이잖아요. 그래서 자식한테 자는데 그 구매학생 아들이 귀가 탁 중이염이니까 급성 중이염. 바로 나와버린다. 그래서 아, 감사해 그렇구나. 암의 힘은 뭐다?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암의 힘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가셔가지고 제가 관계는 뭐죠? 너와 나의 관계는 암이에요. 안다는 거죠. 나는 저 사람하고 안다. 그럼 알면 뭐다? 마음이라는 거라. 예. 마음의 이치를 터득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이번 주는 관계성 사유를 한다. 예. 남편이 있으니까 내가 아내가 되고 처녀가 혼자서 아내를 안 해요. 누가 불러주지 않아. 절대 안 불러줘. 남편이 있어야지 아내. 자식이 있어야 부모. 그죠? 예. 조카가 있어야지 고모, 이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성에 통해서 나는 온전하게 존재한다라는 것을 다음 주는 사유를 한번 해보시고 또 다음 주 확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